충북 도청 내 오송 궁평 지하차도 참사 합동 분향소가 다음 달 2일까지 연장 운영됩니다. 유가족 협의회는 오늘 도청에서 김영환 지사를 만나 충청북도가 이번 주 토요일 종료하기로 한 합동 분향소를 다음 달 2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이후에는 시민단체와 유족 협의회가 별도의 장소에서 시민 분향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 또 유가족 협의회의 회의 공간으로 충북 연구원 2층을 제공하고 김 지사와의 상시 소통과 함께 고인들을 위한 추모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김 지사는 유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희생자들과 가족들의 아픔을 잊지 않겠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.